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시 코히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코히런스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캐시 일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캐시 일관성. 그래서, 결국은 캐시 일관성이 뭐냐? 공유 메모리 시스템 하에서, 공유 메모리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개별 프로세스의 지역 캐시, 로컬 캐시 간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는 그냥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캐시 일관성 문제, 이러면 프라블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공유되는 것 때문에 일관성을 저해하는, 이런 지역 캐시 간 일관성이 좀 저해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확장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개별 프로세스가 지역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지역 캐시 갱신에 따른 공유 메모리와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캐시 일관성 문제라고 하는 거죠.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CPU가 이제 데이터를 쓰는 방법, 캐시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은 라이트 스루와 라이트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와 공유 메모리에 동시에 데이터를 쓰면 라이트 스루고 캐시가 지연된 쓰기를 하게 되면 라이트 백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프로세스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의 캐시가 데이터를 쓰면서 공유 메모리의 데이터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쪽 캐시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결국 캐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캐시 코herence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건좀 그렇고요. 캐시 코herence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자면. 이런 것들은 디렉토리 기반과 프로토콜 기반, 그 다음에 공유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캐시 코히런스는 그 프로세스가 한 개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각각의 캐시 정보들, 여러 프로세스에 있는 캐시 정보들을 특정 디렉토리에 그 공유 상태 정보를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디렉토리 기반이라고 하고 캐시 상태를 미리 다 이제 디렉토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캐시가 업데이트되면 다른 캐시들에게 브로드캐스팅할 필요가 없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캐시들에게 정보를 지정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대역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주로 디렉토리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 그 다음에 풀맵 방식과 리미티드 방식과 체인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세 개는 결국은 이 디렉토리에 보관하는 정보를 얼마만큼 풀로 할 거냐, 제한할 거냐,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런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프로토콜 기반에서는 이 프로토콜은 버스 감시를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캐시가 변경되면 다른 캐시들에게 전부 브로드캐스팅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해서 무효화하거나 또는 갱신하거나 무효화 처리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도 이제 동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무효화 처리이기 때문에 그 CPU에 달려있는 그 캐시들은 무효화 처리 메시지를 받으면 다시 데이터를 결국 업데이트를 해서 동기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이 브로드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성능은 이제 그 버스의 대역폭에 따라서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이제 스누피 프로토콜이 있고 MSI, MESI, MOSI, MOESI, 시냅스, 버클리, 파이어플라이, 드래곤 프로토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스누피가 MSI가 MESI 요 세 개는 1교시형으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점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기반에서는 공유 캐시를 사용하거나 공유 캐시, 특히 캐시를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캐시만 쓰는 거죠. 하나의 캐시만. 이게 공유 캐시 사용하는 거고, 공유 변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변수에 사용되는 그 변수 값들은 캐시 아예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캐시 코헤런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캐시가 독점적으로 특정 변수를 쓰는 겁니다. 잠금 변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캐시들이 그 변수를 쓸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유 문제에 대한 그 일관성, 코헤런스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제, 캐시 코헤런스에 대해서 시험에 답을 할 때는 그 캐시 코헤런스는 단순한 일관성을 말하는 거고, 그거로부터 촉발되는 문제, 즉 동기화 문제가 유발된다는 점이고, 그걸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디렉토리 기반과 프로토콜 기반, 공유 기반이 있다는 점. 특히 스누피와 MSI, MESY 프로토콜들은 1교시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